휴일인 오늘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겠는데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양윤진 캐스터. 네, 오늘 볕이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고 덥습니다. 본격적인 초여름이 시작되었음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자외선도 강해서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을 가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27도, 창원 28도, 밀양은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구름대가 지나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엔 5에서 10mm, 강원과 영남엔 20mm 안팎의 강수량이 예상되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이라는 계절답게 소나기 소식도 자주 들릴 전망입니다. 내일 경남과 호남에 5에서 20mm, 충청은 5mm 안팎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더 오르겠고 갑작스러운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동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